예, 네, 그렇게 이제. 그죠? 어머니, 어떻게 만나셨어요? 두 분 사랑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냥 같은 직장에서 네. 나는 탁구 선수로, 너 와이프는 여직원으로. 오, 굉장히 특이해요. 탁구 선수셨고, 그냥 직원분이셨고. 예. 처음에는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망설이고 좀 약간 이렇게 거부했지만 너무 그 정성이 매일매일 하는 정성이 아침 저녁 정성이 지극하더라고요. 네. 2년 동안 편지 500권을. 아 진짜요? 그 실력이 있으셔서 오늘 이렇게 뭔가를 작성을 하신 거네요. 근데 뭐라고 쓰셨는지 좀 저희한테 공개를 좀 해주세요. 좀 읽어주세요 아버님께서 직접. 정신에게 네. 두 아들과 함께 우리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자고요. 자 그럼 우리 어머님은 뭐라고 쓰셨을까요? 이 세상과 영원한 곳까지 함께할 우리 감사해요. 정말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보기 너무 좋죠. 네. 그런데요, 이런 커플들 사이에서 홀로 아니면 친구들과 함께 박람회장을 찾은 분들도 모였습니다. 분명히 더운 날씨인데도요, 이분들 옆구리에선 시린 바람이 숭숭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이 아리따운 여성분들은 어디서 오셨대요? 부산이요. 아, 부산 아이가 맞다. 그럼 이렇게. 다들? 친구, 네, 친구. 어떤 친구예요? 고등학교 때 친구. 아, 종신형이요. 종신형? 네, 종신형 친구예요. 죽을 때까지. 까지 가야 되는구나. 이 편지도 있는데. 아, 남자친구, 남자친구 없는 사람 손들어봐요. 저요. 없어, 없어. 오늘 내가 아주 괜찮은 사람 소개시켜줄게. 어때요, 어때요? 어때요? 콜. 콜! 콜! 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좋아요? 갔네? 즉석 섭외했습니다. 외로운 솔로들을 위해 제가 나선 건데요. 참가자들의 떨림 느껴지시나요? 아, 얼마나 긴장될까요? 그러니까요. 돕니다. 오른쪽으로 돕니다. 하나, 둘, 셋. 자, 드디어 처음 얼굴을 마주본 이들. 안녕하세요. 과연 그 첫인상은 어땠을까요? 웃죠? 순천 정원박람회에서 만난 짱! 순짱!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어디서 오신 누구? 자기소개! 네,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온 24살 건축을 전공하고 있는 김민하라고 합니다. 저는 창원에서 왔고요. 24살 물리치료 전공하고 있는 전동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름 김지현이고요. 경성대 다니고 생물을 전공하고 있어요. 아, 저는 부산에서 온 이윤양이라고 하고요. 동의대학교 경제학과 다니고 있습니다. 키가 어떻게 되세요? 저 173이에요. 아~ 키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83. 오~ 딱이죠? 허라 뻥허라 민나 공개해야죠. 짜잔, 우리 남성분들요. 선글라스 뒤에 숨은 민나 공개를 했는데요.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드디어 순짝 결정할 시간이 왔습니다! 왔습니다! 속전속결로 진행을 했습니다. 마음이 드셨죠? 우리는 속전속결이야. 뭐 알겠죠? 하나, 둘, 셋! 쏘세요! 이거 뭔가요? 어떡하죠? 너무 엇갈렸죠? 자립으로 어쩌면 그러면 그래서요 제가 제 스타일로 그냥 이렇게 쫙 지어줬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도 어때요? 제법 잘 어울리지 않나요? 제가 맺어져서 그런지 저는 너무너무 흐뭇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당황스럽게 만났는데 생각보다 재밌었고 만족하고 전 남자친구를 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남자친구의 방송을 봤으면 좋겠어요. 꼭 보길 바래요. 새로운 설레임이 가득한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이곳은 알콩달콩한 사랑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는데요. 사랑을 피우고 싶으신 분들 박람회장으로 얼른 놀러오세요. 네.
베타 세콰이어 길은 언제 봐도 낭만적이에요. 네, 그 아름다운 길 위에서 인연을 만들어줬던 양현지 씨는 정작 외롭게 혼자였네요. 정말 조금 외롭긴 했습니다. 그렇지만요, 그래도 이렇게 포토존에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예쁜 커플들을 보니까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휴가철을 맞아서 박람회장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면서요. 맞습니다.